안녕하세요. 주식 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자꾸만 미루는 습관 때문에 혹시 자책하는 편이신가요?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능력과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의욕, 성격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뇌가 게으른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게으른 뇌의 행동 스위치를 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쓴 오히라 노부타카 목표실현 전문가는 이 게으른 뇌를 깨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우선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시간을 쪼개서 쓰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뭐 60분, 90분 이렇게 시간을 쓰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시간 동안 방심을 하게 돼서 꼭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시간을 허비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던 일에서 집중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하게 된다거나 또 원래 하려던 일과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뭔가 일을 하는 게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 바로 행동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할 수 있다, 해냈다 하는 이런 긍정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많이 그리는가 하면 반대로 일을 미루는 사람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 어렵다,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주로 머리에 많이 그런 이미지를 그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재빠르게 움직이고 일을 진척시키는 여러분만의 요령 있으신가요? 자, 오늘 시장 목요일장도 한번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와이노믹스에서 찾는 투자 대안, 규제 완화, 에너지 정책, 리오프닝. 오늘 교부증권 윤여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윤석열 당선인 당선 전으로 네.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얘기들을 해오셨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와이노믹스라고 제목을 잡아주시면서 또 뭔가 연구하신 내용들을 오늘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네. 혹시 같은 파평 윤 씨셔서 그러신가요? 같은 윤 씨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맞고요. 맞으세요? 저희 아버지 학렬입니다. 네. 36대세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와, 같은 파, 몽정파. 아니요, 파는 저는 소정공파입니다. 네, 아, 약간 다릅니다. 파가 네. 다르시네. 네. 제가 알기로 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이노믹스라는 기대를 사실 별로 하지 않잖아요. 기대하나요? 기대는 안 하는데 네. 확실히 정부 정책과 관련된 지금 시장에서 섹터는 확실히 오늘도 맞습니다. 아 이거 뭐 이거 그 노리고 준비한 건 아닌데 오늘 또 보니까 정책 주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면서 네. 아 타이밍을 잘 맞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기대는 높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정책에 네. 기대고자 하는 그런 심리, 뭔가 정책이 있으면 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언제든지 좀 시장에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차기 정권에서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될 폐배터리 등에 대해서 오늘 관련주가 좀 움직이는데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와이노믹스의 특징으로 규제 완화를 꼽아주셨어요. 수혜 업종은 뭔가 있을까요? 아 일단은 수혜 업종이라 하면 일단 비즈니스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가 된다는 것 자체는 산업에 대한 어떤 좋은 제가 볼 때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10대 공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코로나 관련된 공약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일단 뭐 수요에 부응하는 뭐 주택 관련된 부분 250만 호 그다음에 뭐 디지털 플랫폼 다 지금 알고 이제 좀 주가에서 많이 반영이 됐던 어떤 그러한 좀 정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좀 안보라든지 일단 여기 뭐 공정한 뭐 교육, 사회, 일자리 창출 같은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10대 공약으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좀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를 좀 많이 강조를 하는 듯한 좀 맞아요. 느낌은 있고요. 예. 확실히 이제 실용 정부를 많이 표방을 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탈원전 쪽으로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개편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부동산 정책이 완벽하게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는 좀 확실히 다른 기조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권을 하고 나서 정책이 펼쳐지는 상황은 분명히 봐야 되는 겁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규제 완화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기대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정부 그다음에 좀 실용 정부를 많이 좀 표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간의 역할을 좀 많이 키우겠다 그래서 국가 성장을 좀 이뤄내는 건 이제 민간의 역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소득을 좀 끌어올리는 부분에서도 시장 중심의 어떤 소득 성장을 좀 많이 강조를 한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 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이제 적극적인 부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라면 좀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국가가 어떤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좀 만들기보다는 좀 이제 기업을 좀 어느 정도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업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규제 타파가 4월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기구들은 설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규제 혁신을 통한 이제 개혁 전담 기구를 많이 설치를 했고요. 여기도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분야별로 규제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디지털 플랫폼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지금 피부에 가장 와닿는 거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 공급 확대라든지 뭐 세제 개편,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어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좀 해법을 좀 제시를 했고 특히 뭐 용적률 관련된 인센티브라든지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동산 공급이 확대되는 부분들 뭐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잡고 가지만 세부적으로는 분명히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공급에 대한 부분, 증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어떤 수요 공급 위로를 분명히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온라인 플랫폼 관련돼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자율 규제를 좀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할 때만 좀 최소한으로 규제를 한다는 점을 분명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에 따라서 디지털 분야 같은 경우 디지털 이제 플랫폼 분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역동성이 좀 있어야 되고 혁신성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좀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불공정 거래 정도만 좀 방지하는 측면에서 어떤 규제를 좀 최소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규제 강도가 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좀 진입장벽도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도 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물론 지금 현재 기업을 하기 위한 상당히 좀 대외 여건들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기대를 해본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일단은 이러한 좀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주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이익에도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큰 정부가 트렌드가 됐었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움직임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필요한 것은 이런 규제 개혁이 될 텐데 아무래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요. 규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선을 통해서 작은 정부로 전환하는 모멘텀을 맞이하기에 네. 했습니다. 확실히. 이 윤석열 당선인이 원래 경제학도를 꿈꾸었다고 하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통계학 쪽에 원로시다 보니까 경제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감명 깊게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책이었다고 하죠. 선택할 자유라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만큼 그걸 녹여서 과연 어떤 정권의 움직임을 만들어 나갈지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같은 파평윤 씨신 파평윤 씨, 네. 윤여민 팀장님이 보시기에 규제 완화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온라인 플랫폼 쪽에 기대가 된다고 해주셨고 특히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만들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여러 산업들의 어떤 성장판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와이노믹스의 특징으로는 에너지 정책 꼽아주십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토마토 애청자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오늘 12시부터 1시까지인가요? 지금 그 전화 연결해서 에너지 정책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확실히 오늘 이제 원전 관련된 뉴스가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트리플 콤보로 나왔는데 일단은 이틀 전에 미국에서 먼저 뉴스가 좀 나왔죠. 이제 결국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당장 쓸 수 있는 거는 원자력이다. 그래서 노후된 원자력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가동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이상의 좀 어떻게 보면 긴급 자금을 투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 중간에 나왔나? 시작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어제 장 끝나고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이제 노후된 원전을 좀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좀 기간 연장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고 장 중간에 올해 한 11시쯤에 뭐 중국에서 지금 이제 원전을 설치하겠다 뭐 23조를 들여서 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미국, 중국에서도 같이 뉴스가 나왔다는 거. 결국 그 얘기인즉슨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우리가 말하는 탄소중립 관련돼서 네. 현 상황에서는 확실히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전의 힘을 좀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세운 목표는 따라가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목표를 그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행 방안이 좀 많이 수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는 그대로 갑니다. 다만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든지 에너지 기본 계획 등에 따라서 탈원전을 좀 추진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좀 꾀했던 이번 정부와는 달리 원전 건설, 그다음에 원전을 좀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의 좀 확대 폭을 약간 줄이되 좀 에너지 믹스를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에 대한 이용을 많이 늘려서 원전 비중을 30%대까지 좀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계속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5년째 중단 상태이죠. 신한울 3호기, 4호기에 대해서 건설이 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사용기간이 끝나는 원전을 계속 운전을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기사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원자력을 이제 녹색 에너지로 제외했던 환경부의 녹색 분류 체계죠. 텍스노믹스가 확실히 좀 윤석열 정부 때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뭐 ASM, 그러니까 SMR이죠. 소형 모듈 원전 관련돼서도 뉴스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도 분명히 이제 SMR 개발도 분명히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뭐 이제 원자로라든지 증기 발생기, 뭐 냉각제 펌프 같은 이런 좀 주요 기계 좀 일체화를 통해서 좀 용량이 좀 이렇게 많이 작죠. 기존 대비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오늘 그리고 이제 삼강 M&T 좀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호재 없이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에너지 믹스 쪽에서 뭐 태양광에 약간 좀 치중돼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살짝 줄이고 풍력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올리겠다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그게 이제 에너지 믹스라고 보기 때문에 풍력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과 더불어서 또 다른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쪽으로 이제 독일이나 영국 쪽도 이제 LNG 쪽과 마찬가지로 좀 풍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 믹스 관련돼서 이제 뭐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최근에 좀 움직인 조선 섹터,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쪽에서 어떤 뭐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전 최근에 뉴스가 정말 많죠. 오늘도 많았다고 하셨지만 네. 찾아보시면 뭐 4월 내내도 많았고요. 4월 초에도 영국에서 나온 소식이 이제 2050년까지 최대 7기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프랑스 쪽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네. 또 4월 초에 우리나라는 그 체코 쪽에 원전 수주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쪽을 위해서 또 직접 체코 쪽으로 가면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는 원전을 더 사용하기 위한 그런 쪽에 대한 내용들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나왔다는 점에서 오늘 관련주들 움직이고요.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풍력 그리고 수소까지 또 이야기가 조금씩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중에서 1순위는 일단 원전. 네. 예, 원전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 원전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좀 가시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섹터로만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조선 섹터 훨씬 더 섹터 자체로는 움직임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좀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경기 민감 쪽에서 저는 뭐 그 피크아웃 논란이 없으면서 네. 가장 오래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저는 조선 섹터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에너지 믹스 쪽에서는 조선 섹터,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신재생 쪽으로는 풍력 쪽까지 좀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셰일가스로 산유국 지위에 올라간 그 미국도 이제 원전을 얘기하고 있고, 원전뿐 아니라 또 LNG 쪽에 대한 모멘텀, 친환경 흐름으로 조선까지, 특히 뭐 탑픽을 꼽자면 조선이라고 얘기를 네. 해주실 정도로 관심 있게 봐야 할 섹터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와이노믹스 세 번째는 리오프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도 참 말이 많은 게, 일단 뭐 노마스크 정책에 대해서도 이번 인수위에서는 일단 섣부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분명하게 이번 정권에 지금 전달한 상태고요. 그래서 다음 정권이 시작이 되고 나서도 언제 과연 진짜 우리가 완전히 엔데믹을 할 수 있을까, 아직은 조금 의구심도 남아 있거든요.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은 지금 마스크 관련된 부분은 뭐 여전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의 중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지금 개편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에 따라서 뭐 거리두기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부터 거의 완벽하게 해제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기업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반가운 어떤 제도의 폐지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손실보상 관련돼서 50조 규모의 좀 추경 관련된 논의도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IMF의 어떤 좀 한국 경제 약간의 어떤 좀 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에 따라서 이런 좀 추경에 대한 부분도 약간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좀 논의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추경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은 지급되지 않을까란 그런 희망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좀 출범과 동시에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경제 활성화 측면을 많이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좀 많이 눌렸던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다 한 번씩은 혹은 뭐 두세 번씩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안에서도 좀 빠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선순환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서도 제가 볼 때는 또 한 가지 좀 지목해 봐야 될 게 이렇게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IT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IT 관련된 쪽에서 4차 산업을 혁명하는 이제 미래 그 신성장 산업을 상당히 육성하겠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왜 리오프닝 수혜가 반도체인가요? 왜 반도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가려면 자동차를 타야 되죠, 그죠? 차를 타는데 차가 없어서 못 만듭니다. 다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네. 휴대폰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이제는 뭐 OLED부터 시작을 해서 전장 관련된 모든 2차 전지 관련된 게 다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정한 리오프닝의 수혜제는 IT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아무튼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ICT 분야 공략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네. 여기에 또 OTT 관련된 쪽도 지금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 물론 넷플릭스 관련돼서 약간의 좀 단기적인 좀 충격은 있습니다만, 결국 K컬처라는 분야를 해외 현지 제작을 하면서 사실은 컨텐츠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쪽으로만 좀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밖으로 생각하면 영화 제작이라든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안 했던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쪽에 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또 수혜도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 지금 코로나19 때 상당히 많이 좀 다져졌던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와 좀 연관이 되면서 결국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좀 생각을 역발상을 하다 보면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 코로나19와 좀 다 리오프닝과 좀 그 좀 연관되는 그런 섹터로의 움직임이 나올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코로나19 수혜주다 피해주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활동을 하고 정상 생활로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못했던 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소비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런 OTT 관련된 쪽은 뭐 그냥 앉아서 그냥 집에서 TV를 본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촬영을 하고 개인분들이 이제는 또 유튜브 같은 개인 영상들을 많이 좀 촬영을 하시는 부분이 좀 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컨텐츠가 더 소비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도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저는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 최근에 보면 뭐 식품까지도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는 확실히 모든 섹터들을 다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선순환을 시키면서 돌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좀 대부분의 섹터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최대 수혜는 어디다? 반도체? 네, 그렇습니다. 윤 반도체 씨라고 네. 제가 윤 반도체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채팅창에서 반려주식 으로 노후부자 대기님께서 와이노믹스의 최대 수혜는 반도체 아닌가요? 라고 아까 네. 글 써주시면서 앞으로 세제 혜택 등 엄청 지원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리오프닝의 반도체를 숨겨두셨을 줄이야. 네. 양편타짜님께서 리오프닝의 직접 수혜보다는 리오프닝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활성화되면 반도체가 수혜가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반도체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K컬처에서 영화로 얘기를 옮겨가셔서 저는 좀 소름 돋았거든요. 네. 넷플릭스가 지금 11년 만에 처음으로 구독자가 줄었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 효과를 봤잖아요. 넷플릭스가 확실히. 네, 봤죠. 그러고 네. 나서 구독자가 줄어서 주가가 막 엄청 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 OTT와 영화 업계가 앞으로 리오프닝 이후에 좀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원래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네, 맞아요. 감독인데 최근에 한국 영화 만든다고 했어요. 아세요? 한국인을 캐스팅해서 네. 한국과 관련된 블록버스터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인터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좀 방송 전에 좀 미리 좀 해주시면 아는 척 제가 좀 팔로우를 네. 하겠습니다. 네. 스티븐 스필버그도 이렇게 네. 뷰가 바뀔 정도입니다. K 콘텐츠에 네. 대해서. 그래서 영화 쪽에서도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와이노믹스 관련주 알아볼게요. 이 가운데서 탑픽을 꼽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뭐 조선 엄청 얘기 많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좀 후반에 말씀드렸던 뭐 이제 OTT라든지 이런 좀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가 좀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원전과 건설 관련된 쪽은 좀 한 번에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삼성물산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이 안 움직이는 좀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멘텀은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원자력 건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좀 시작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좀 쌓았던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최초로 수출 UAE 쪽에 이제 원전 시공도 참여를 했다는 점에서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확실히 좀 이제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미국의 SMR 전문 기업이죠. 뉴스케일 파워와 지난해 2천만 달러에 투자를 하고 올해 좀 추가로 3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쪽에서 확실히 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분 투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뭐 출력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예.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원전 발전 단지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프로젝트를 토대로 지금 추후에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건설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올해 좀 실적 전망이 좀 예상이 됩니다. 특히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올해 영업이익은 한 제가 볼 때는 한 1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 한 36%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원전에 관련된 일도 하지만 뭐 바이오, 패션, 상사, 그다음에 또 이제 건설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건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삼성물산을 원전과 건설 쪽의 한 축으로 보시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리오프닝 쪽 관련돼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좀 많이 특화돼 있는 큐브 엔터 어떻게 보면 후발주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터 4사 이후에 좀 갈 수 있는 이제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엔터 5사로 쳐주시는 건가요? 아 5사까지는 살짝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확실히 이제 최근에 엔터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측면에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땐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를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자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상당히 핫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포텐셜이 터지면 좋겠어요. 진짜 역량이 뛰어나거든요. 네. 정말 좋아해요 여자아이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 아, 여자 아이돌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블랙핑크 제일 좋아하고요. JYP를 갖고 올 것. 그러면서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뮤직 메타버스 플랫폼을 성장을 좀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플랫폼. 네, 여기 또 이제 NFT도 발행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엔터테인먼트하면 메타버스 NFT를 좀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팬덤을 통해서 IP에 대한 어떤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어떻게 보면 후발주로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이 나오니까 외마디 말씀을 게으른 투자자님께서 해주세요. 저 무거운 주식이라고 네. 남겨주셨는데 삼성물산 그래도 위치는 참 괜찮다. 장기적으로 현재 주가에서는 네. 뭐 크게 손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네, 그렇죠. 예, 무거우니까 예, 가라앉아 있어요. 항상 저는 상승하는 종목보다 밑에서 기구는 종목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네. 지금 하고 나서 조금 이제 묻어두시면 예.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종목 찾기 쉽지 않습니다. 원전 건설 같이 하는 네. 삼성물산 뉴스케일 파워에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요. 삼성물산, 뭐 두산 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GS 쪽이 투자를 했고 동방선기도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한 기업으로 또 네. 올라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와이노믹스 탑픽 삼성물산 큐브 엔터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제약 바이오 신약 성과 주가에 반영될까?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심화론에서 앞서서 이희권 지점장님이 얘기하셨던 방송 혹시 보셨어요? 살짝 봤습니다. 네. 네. 아이큐어. 네. 예, 그 종목 얘기하시면서 그 신약으로 이제 매출이 본격화되는 첫 번째 네. 기업이라고 네네. 꼽아주시면서 근데 주가가 워낙 답답하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주제를 분석해 주신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쪽을 또 윤여민 팀장님은 봐주실까요? 코로나19 확산 수혜주를 봐주시는데요. 백신 진단키트 CMO주 주가가 최근 부진해요. 배경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중을 이제 좀 크게 두 갈래로 나누면 이제 코로나19 좀 색채가 좀 많이 묻어 있는 말씀하셨던 이제 백신 진단키트 뭐 치료제 뭐 CMO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기술 수출 어떻게 보면 항암 쪽을 좀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좀 신약과 관련된 종목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수혜주라 볼 수 있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시세가 좀 크게 나왔죠. 근데 이제 기술 수출하는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힘들었고. 근데 약간의 좀 이제 코로나19가 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된 이 수혜주들이 확실히 이제 재료 소멸로 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진단 키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유례 없는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이익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지금 그 회사에 쌓여 있는데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벌은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시젠이라든지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뭐 M&A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주가를 좀 부양하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좀 주목해봐야 될 게 CMO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확실히 좀 트리거를 좀 당긴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제 CMO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RNA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또 이제 표적 항암제 관련된 부분들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좀 사람 뭐 치료제 관련돼서는 어쨌든 아웃소싱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파이프라인 확대로 좀 이어지면서 좀 CMO 쪽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좀 성장을 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직스라든지 SK 바이오센서가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글로벌 빅파마의 어떤 백신을 생산을 통해서 상당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여기에 또 이제 항체 치료제가 좀 같이 생산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막을 내린다 하더라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이 상당히 복잡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이제 동물세포 배양 설비라든지 정제 라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에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뭐 삼성바이오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런 쪽으로 지금 CMO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촉발되긴 했습니다만 네.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돼서 CMO의 어떤 수요는 분명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19의 어떤 색채가 묻어있는 좀 섹터들 중에서는 CMO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데믹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 확산 수혜주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종목 보시면 랩토노믹스 같은 진단 키트주는 연저점을 경신을 하고 있어요. 네. 연저점 종목, 신저가 종목 보시면 이런 진단 키트주들도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 백신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주가가 또 하락을 하고 또 역성장도 불가피하지만 주가 부진 속에서도 성장이 지속할 수 있는 분야로 CMO 쪽을 꼽아주셨습니다. 신약 관련 바이오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게요.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네. 자금 조달도 쉽지가 않고 또 이런 성장주들은 밸류에이션이 깎이는 구간이다 보니까 신약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기대감을 높이기는 사실 어려운 국면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금 조선 가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가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가고 있는데 뭔 웬 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다 이제 밑에서 잡아야지만 큰 수익률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이미 그런 종목들은 좀 출발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바이오 신약 관련돼서는 여전히 좀 게임 체인저를 보고 있어요. 저는 게임 체인저를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일단은 이 아직까지 눈에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투자는 사실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좀 일어났어요. 코로나19가 좀 상당히 활발했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1년이죠. R&D 투자는 좀 상당히 많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이제 VC라고 하죠. 벤처 캐피탈 D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작년에 총 4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2,000건 이상 지금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빅파마 같은 경우도 결국 뭐 코로나19 백신으로 좀 돈을 벌긴 했습니다만 그걸 다시 한번 좀 R&D 지출로 다시 늘려가면서 결국 신약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분명한 게임 체인저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까지 뭐 주가는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이제 치료제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유전자나 세포 치료제가 분명히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 떠오르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mRNA라는 어떤 그러한 좀 백신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M을 뺀 RNA 치료제가 상당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신약 플랫폼으로 분명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좀 신약 플랫폼 관련돼서 이제 좀 기술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에로를 통해서 사실 여러 개 많이 좀 이제 기술 수출을 했고 또 제가 좀 가장 애정하는 종목이죠.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네. 3조 이상의 지금 이제 작년에 기술 수출을 좀 올렸다는 점. 그다음에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ABL 바이오가 그랩바디 B 플랫폼을 적용한 파킨슨병 이중 항체 치료제를 지금 이제 좀 기술 이전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좀 게임 체인저로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신약 플랫폼 같은 경우는 후보 물질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많이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올해 한번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D가 투자잖아요. 이런 투자를 한 만큼 이 바이오 쪽에서 게임 체인저가 나올 수 있는 분야를 압축하고 있는데요. RNA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마지막으로 신약 플랫폼까지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기술 이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기술 이전을 하면 어쨌든 계약금 들어오고 순차적인 이런 돈들이 들어오면서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2015년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LO라는 기술 수출로 인해서 엄청난 주가 시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LO들이 있어도 기술 수출이 있어도 네. 주가 흐름이 마음에 썩 차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신약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의 향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 주시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미약품이 2015년 한 해 동안 5개 기술 이전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뒤에 약간의 좀 잡음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한 해 5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하면서 주가가 900%가 되었습니다. 기다릴만 할까요? 뭘 기다려요? 주가를 기다릴만 할까요? 900%의 상승이 있다고 하면? 아, 그때 기다려서 그만큼 오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한미약품을 좀 그냥 이 수출을 당연히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네. 근데 만약에 저점에서 샀다고 했을 때 네. 900%까지 상승을 했다고 하면 네. 그 앞선 시세의 어떤 기다림은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10배짜리 주식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물론 이제 예. 영광은 좀 오래가지 않았죠. 2016년 그러니까 3분기부터 약간의 좀 뭐 파트너사 당뇨 사업 중단으로 여러 가지 좀 그러한 좀 이슈들이 생기면서 주가는 네. 다시 좀 붕괴된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어떤 주가가 폭등을 하려면 네. 결국 말씀하셨던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 확실한 이벤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 애로를 네.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네. 꾸준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있나요? 아, 그거는 이제 다음 질문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가는 이제 제약사 글로벌 빅펌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금을 반환되지 않는 계약금을 조금 주고 그런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일스톤을 좀 주기를 원하겠죠.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만 이제 애로를 하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좀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좀 딜이 좀 분명히 이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결국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약도 마찬가지고 마일스톤으로 지금 이제 그런 수출에 대한 금액들이 조금씩 이제 단계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잘 살펴보시면서 주가의 흐름도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이제 고퍼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이제 안 좋은 뭐 금리상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올해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체감이 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좀 성장에 대한 부분이 안정기에 좀 들어선다고 하면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촉발됐던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신약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이러한 좀 기술 수출하는 종목들 또 CMO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여전히 관심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기술 수출이 있었던 기업들, 코오롱 생명과학이 또 깜짝 그 인보사의 기술 수출 성공 소식을 최근에 알렸었고요. ABL 바이오, 사노피의 1조 3천억 연초의 기술 수출 소식도 네. 있었고요.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또 여러 기업들이 또 있었습니다. 기술 수출 최근에 했던 기업들 한번 쭉 살펴보게 되는데요.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 탑픽을 꼽아 보겠습니다. 뭐 금리 인상 우려가 지금 실제로 바이오주에 많이 반영이 됐다면 주가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겠고 그 가운데서 잠재력이 있는 쪽 네. 한번 골라보자는 뜻을 밝혀주셨는데 탑픽은 네. 어떤 쪽일까요?
900%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한 4에서 50% 정도의 업사이드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 CMO 쪽으로는 ST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RNA 치료제 원료죠. 그다음에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좀 생산하는 기업인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RNA 관련된 좀 색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mRNA는 하나의 어떤 사업일 뿐이고 이제 RNA 치료제를 좀 대응하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올리고뉴클라이드의 어떤 생산 경험을 토대로 지금 mRNA 좀 치료제 위탁 생산까지 지금 CMO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제 확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mRNA 플랫폼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이 이제는 흑전을 하면서 실적에 관련된 가시성이 좀 확실히 생긴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측면은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좀 바닥에 대한 느낌이 있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매수세들이 좀 들어오는 점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기술 수주 관련돼서는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레고캠 바이오, 뭐 ADC 플랫폼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기술 수출 관련된 레퍼런스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작년까지만 해서 작년까지 지금 뭐 3조 7천억 정도의 기술 수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ADC 플랫폼 기술을 좀 도입해서 네.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에서 더욱더 퍼포먼스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ADC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2025년에 61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2021년 5년 전 대비했을 때 거의 약 한 2.5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떤 퍼포먼스는 분명히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도 두 배 정도 업사이드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MO주 가운데서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항상 뭐 100만 원 얘기 계속 많이 하는데 지금은 80만 원대죠. 근데 CMO 기업 많이 있습니다. ST팜. 흑자 전환되는 실적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4, 50%의 상승 여력을 보고 있고요. 또 배수로 뭐 한 두 배 정도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레고캠바이오, ADC, 플랫폼 기업, 기술 수출 이력이 있는 이 레고캠바이오에 대해서도 주목해보자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궁금해하시는 삼성물산 내용들도 시청자분들 많으신데 네. 오늘 허락된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삼성물산은 다음 주에 예. 뭐 질문을 미리 주시면 네. 성실히 답변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주가 움직임 또 일단 저점에서 잡았다는 분도 계시고요. 이미 예, 유보율 배당 얘기도 많으신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 종목에 대해서도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시마론 오늘 또 두 가지 주제를 알아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오늘 기관 쪽에 매수세가 강력하게 그래도 또 들어오네요. 코스피에서 5,580억 원 들어오면서 0.5%의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 잘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